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스가랴 14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1장부터 1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사건들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과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성이 되므로 남은 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날에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상태가 될 것이고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동과 서로 흘러가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즉 여호와의 날에는 빛이 없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세상에 큰 변화가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은 세상에 변화를 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세상의 빛과 하나님의 빛이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세상의 빛이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좋은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중히 여기는 것, 즉 권력이나 어떤 사랑, 애정의 대상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높은 지위 그리고 화려한 생활들, 많은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우상이 돼서 사람들의 빛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예로 사람들이 연예인들에게 이제 공공연히 뭐라고 불러요? 아이돌이라고 그래요. 아이돌. 아이돌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아이돌은 이제 우상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공적 우상이 돼서 그들을 따르고 더 나아가서 경배하고 섬기는 정도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테레비에 가끔 보면 이제 아이돌이 공연하는 곳에 아이들이 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아이돌을 우상을 삼아서 따라다니고 그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어떤 동경심을 대리만족시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종종 볼수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로 자신의 빛을 삼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돈이 빛이 되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물질 우상주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 따라가고,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고, 이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전유제라는 말이 공연이 나온 소리가 아니다라고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돈이 사람이 있어서 돈 없으면 죄인이고, 돈이 있으면 있는 죄도 무죄로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돈이 사람에 있어서 사람을 조종해요. 그리고 사람은 그 돈에 또 조종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지금 이 땅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에는 빛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그리고 또 가치 간의 변화가 이 땅에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환난으로 또 캄캄해진 사회를 비유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되면 거짓되고 가증된 징조가 사회 각처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에 대해서 적그리스도 세력이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5절에 말씀하고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민족 간 분쟁과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따르게 되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며 불법이 성하게 된다라고 마태복음 24장
쭉 12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진리가 불의에 의해 압제를 당하고 일시적으로 불의가 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까지 이 땅에는 환란과 불안정한 시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그런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다. 그리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날이다. 그리고 그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그날은 그럼 어떤 날인가? 이렇게 지정하는 하나님이 아시는 한날은 특별히 지정된 어떤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날. 특별한 날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시는 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때는 불안정한 시기, 곧 환란의 때와 이와 같은 때가 이와 같은 그러한 때가 시기가 있다가 그 끝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그런 임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어두워져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려울 때 어둡고 캄캄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두워지려고 할 때에 빛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 구원의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미쁘심과 그리고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즉 구원의 날은 주님께서도 모르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혼란의 시기 오직 하나님만이 그 끝과 결과를 아시는 시기가 지난 후에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표와 목적 없이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사람들의 목적과 목표 없이 방황하고 떠돌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죄악과 악으로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이 지나면 반드시 빛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죄짓고 방탕하고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하고 살게 되지만 반드시 어둠을 심판하러 주님이 오십니다. 새벽에 동토 오기 전에 아침은요 하루 중에서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침의 때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세상은 더욱더 어둡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경성하여 믿음의 능력으로 어둠에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지만 고난으로 인하여 삶의 어둠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여호와의 날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날에는 오시는 날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환란의 시기가 지나고 아침이 밝아오면 모든 것들이 뚜렷하고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빛이 오시면 우리의 모습도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옷으로 우리가 자기를 가리우고 그렇지 않은 얼굴과 모습으로 우리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밝히 드러나게 되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선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알곡인지 쭉정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날에 의인은 구원과 영광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악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두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선인가 악인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빛이신 주님을 사모하며 또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8절 말씀 그리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9절 말씀 그리고 생수가 솟아나 동해로 서해로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름에도 흐르고 겨울에도 흐른다. 여기서 생수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무엇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직장 문제 때문에 목마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제 목말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건강의 회복을 위해 목말라 하시는 여러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모든 것이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해 목말라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성령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세상에 대해 목말라 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만이 세상 모든 만물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어떤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만이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경배의 대상이 되시고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빛 가운데 거하고 정말로 이 땅에 개인적인 종말이 오는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세상이 부패하고 어두워져 빛을 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어둠을 한탄하며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더욱 믿음이 굳게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혼란하고 썩어질 것으로 빛을 삼을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주의 영원하신 말씀의 빛을 사랑하며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고비를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어둠이 지나면 반드시 빛이 오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찬란한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각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각가지 기도의 손을 아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성령을 통해 축복해 주시고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 기도문은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서로 사회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 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에 들은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소서. 주일에 등록하신 새가족들 정착과 새가족부 부서 사역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제2차 성지순례가 내일부터 시작해서 5월 9일까지 10박 11일 동안 있습니다. 인솔하시는 팀장 이석우 장로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 임유한 목사님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 외 네 분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는데 그분들의 안전과 그리고 은혜로운 일정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세월의 침몰 사건으로 사고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셔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를 축복해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의 작정하신 그날, 아버지 땅에 모든 우리가 빛을 삼고 아버지 바라보던 그런 모든 영광과 모든 세상의 영광이 다 사라지는 그날에 참으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땅에 다시 오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빚댄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어둠 가운데 빠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힘써 믿음을 지키며 말씀이 곧께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세상에 내 목말라 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구원받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세상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차고도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에베소서에 기록된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매주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신앙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날마다 한 주간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 힘이 주시는 귀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일에 또한 등록한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믿음을 잘 정착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가 떨어져 30배, 2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믿음의 성장에 크고 유익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하고 이 새가족들을 돌보는 새가족 교사들과 새가족 간사와 새가족 구성에 하나님의 각별한 은총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새가족들이 믿음으로 잘 정착하는 데에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제2차 성지순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4월 20일 동월부인까지 10월 11일 동안에 하나님 터키 사도 바울에서 이제 사도행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제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현장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성지순례팀이 떠납니다. 복음하는 길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가는 것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모든 현장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아버지 확신과 이제 도전 받고 결단하고 돌아오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월의 정말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그들의 마음을 위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판단 이제 하나님 그런 예수님의 시설이 이제 유실되지 않냐고 다 거두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다소 남은 유족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이 어린 생명들의 아픔이 이제 이런 아픔이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통감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는 어른들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어린 생명들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이 나라를 보고 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를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과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깊은 그 기도의 소원을 응답해 주옵시고 하늘에서 아버지 들으시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신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